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산책로와 하천길입니다. 가까이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고 멀리 가지 않아도 집 앞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부랑산 산책로, 영축산 산책로, 경춘선 기찻길 등 산책로와 함께 하천 옆을 건너라면 코로나 블루 극복! 이게 바로 자연이 주는 힘이겠죠? 힐링 산책로도 모자라 주민들을 위해 노원구에서는 하천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어떤 변화냐고요? 바로 동네 하천 재탄생 프로젝트입니다. 노원구에서는 2018년부터 동네 하천 재탄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동네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 녹지 공간 확대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휴식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주민들은 동네 하천의 꽃단장한 모습에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했던 일상에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다며 웃음 가득한 미소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입이 마르게 칭찬한 하천들의 변신 모습 궁금하시다고요? 빨리 따라오세요. 처음으로 만나볼 하천길은 당연천입니다. 3.3km의 당연천은 산책로 곳곳에 심어놓은 크고 작은 꽃들을 관찰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하천길이기도 한데요. 온전히 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일상 속 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페튜니아 꽃 폭포 앞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라는 꽃말이 있는 이 장소는 당연천의 명당자리로 꼽힙니다. 10년 이상 죽어있던 공간을 새롭게 살리기 위해 하천에 다리를 놓고 산책로도 새롭게 포장하며 무엇보다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 위해 바닥 분수와 음악 분수를 조성했는데요. 또 꽃폭포를 중심으로 한 특화 화단 내 설치된 업사이클 조형물은 새로운 포토존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 바로 노원 음악방송입니다. 2020년 4월부터 당연천 2.9km 구간에 노원 음악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나누고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당연천은 연인, 가족, 친구들의 사랑을 꽃피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북부의 젖줄인 중랑천 산책길입니다. 총 8.32km의 구간에 이르는 중랑천은 사계절에 따라 형형색색 옷을 갈아입는 특색을 지녔습니다. 봄에는 꽃 양귀비,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절경을 이루는 힐링 꽃밭이 바로 중랑천의 매력 포인트랍니다. 이어서 우이천의 산책길을 둘러보겠습니다. 2.85km의 우이천은 특화 화단 조성과 데크 보행로를 새롭게 만들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 우이천을 걷다 보면 철새들과 원앙, 천둥우리, 잉어들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우이천을 방문한 사람들의 찰칵찰칵 추억을 남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노원구는 하천 꽃길 조성과 함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정비, 휴게공간 확충 등도 병행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 휴식거리가 있는 노원구의 하천길을 걸으며 전 세계에 퍼진 감염병이 불러온 코로나 블루를 우리 함께 이겨내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19,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